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가온전선입니다. 전선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려 내려가면서 얘도 아슬아슬했죠. 어저께 조금 액션을 좀 보여주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될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량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믿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양봉이 한번 나오고, 거래량도 좀 동반된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어저께는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이 막 좋아하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니 그것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등과 급락이 하루 사이에 나오는 모습이다 보니까 와,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정말로 극악의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온전선 지켜줘야 되는 구간 라인에서는 지켜주면서 살짝 꼬리를 만들어 줬거든요. 오늘의 이 단기적인 충격이 한 번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와주겠죠. 적어도 오늘 형성됐던 음봉의 저점 라인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온전선 가장 깔끔한 부분은 결국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형성됐던 요 저점 라인을 지켜주면서 기간 조정에 빠지던지, 아니면 여기서 살금살금 올라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물론 여기 라인을 이렇게 이탈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나름 얘가 4% 정도 밀렸고 장중에는 9%, 거의 10% 가깝게 밀렸지만은 그래도 나름 반등을 보여주면서 꼬리를 달고 조정을 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강력한 추세 전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테마든 뭐든 간에 싹다 밀려 내려가 있다, 기존의 테마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온전선 역시도 뭐 구리값이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16만 킬로미터에 대한 전선을 재정비한다든지, 계속해서 뭔가 긍정적인 이슈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떨어지는 시장엔 답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는 지켜주는 자리를 지켜주고 마감이 되는 종목들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70개 정도 떨어졌고, 상승한 게한 양봉을 보여줬는데 한 14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볼수 있는 게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몇 퍼센트 정도, 0. 몇 퍼센트, 1%, 3% 올라가는 정도로 마감이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온전선은 우리 계속 지켜볼 거고, 말씀을 드렸듯이 4만 원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간적인 투자를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나는 여기에서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는데 여기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탈이 되면 도망가는 게 맞겠고, 나는 그래도 전선이라는 것이 변압이라는 것이, 전력이라는 것이, 뭐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긴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조금 버텨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지금 거의 7만 5천 원 라인에서 지금 4만 원까지 굉장히 다이렉트로 많이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를 비교하면은 여기 라인은 절반보다 조금 더 밀려 내려간 거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점과 저점을 이용을 하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얘가 혹시라도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정도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가장 깔끔했던 거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그 다음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 나오다가 말았죠, 여기서. 여기서 액션을 연속했으면은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연동된 하락이 나와줬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켜주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탈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실망하거나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 진행을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신청일이. 오늘 마지막 날에 신청을 마감해야지 다음 주에 마지막 무료 체험을 같이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 허브경제TV랑
마지막 무료 체험을 여러분들 같이 할 건데, 야, 이거 좋다라고 할지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또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저희처럼 준비를 많이 해놨던 저희 허브 경제 TV를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다음 주는 시장에 반등이 나오든 하락을 하든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 같았으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이번 주 못하면 뭐 다음 주에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더 이상 여러분 내일도 없고요. 다음 주도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나는 아쉽지만 두달 전에 했는데 나는 한 2주 전에 신청했는데 상관없어요.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중복으로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문을 다 열어놓을 겁니다. 신청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를 한번더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